내일이 투표일입니다. 본선거일입니다. 사전선거가 있어서요. 신장기업에서 격전지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시 을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치러지고 있죠. 여야 후보들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부상일 국민의힘 제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상일입니다. 네. 자, 선거 하루 남았습니다. 몇 시간, 이제 뭐 5시간 반 정도 남았나요? 예, 네, 선거운동 시간이. 자, 후회 없는 선거운동 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후회가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하면 할수록 제가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 부분을 왜 하지 못했었나.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미련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더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자, 막판까지 도보 선거 운동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미련 네, 곰탱이 퀵 서비스 유세.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유세를 하신 겁니까? 네. 뭐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그 14년 동안 벌써 이제 다섯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제주만 사랑하는 미련곰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네. 저의 미련함은 그 제주만을 사랑해서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그 미련함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네. 그 도보선거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 국민의힘이 이 제주 지역에서는 조직력이 상대 당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유권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도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 퀵 서비스는 아마 제가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네.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선거 초반에 제가 다리가 좀 많이 불편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보로 그냥 다니는 것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단지 곳곳 뭐 학생들이 있는 캠퍼스 또 일반 도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단지 내에 다닐 때는 네. 제가 이제 직접 유권자를 만나는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 정책 공약 중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공약으로 다시 또 제시해서 유권자분들의 이제 호응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야당 텃밭 지역입니다. 제주시을은 이른바. 네. 거기다가 김한규 후보와는 개인적 인연, 학교 선후배,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 뭐 개인적 인연도 있다고 하는데 야당 텃밭 그렇죠. 지역에서 이렇게 개인적 인연이 깊은 김한규 후보와 경쟁하고 계세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네. 어떤 측면에서 승리를 확신하시나요? 예. 승리를 확신한다는 말씀까지 제가 드릴 만큼 상황이 녹록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김한규 후보와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인연이 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김한규 후보의 능력도 인정하고 아주 네. 아끼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제주라고 하는 지역에 김한규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주는 지금까지 중앙정치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다가 바로 내려온 사람에게 그 호감을 주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네. 제주가 그동안 많이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진짜 어려움을 잘 알고 또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후보에게 점수를 주는 지역입니다. 네. 제가 14년 동안 다섯 번째 도전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의 낙선이 있었는데 그 네 번의 낙선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금방 내려온 김한규 후보에 비해서는 적어도 네 배 이상의 준비를 더 한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유권자분들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미련곰탱이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그래서 김한규 후보보다 제가 이제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는 데 있어서는 네. 부족한 조직력은 부족하지만 그런 준비된 후보로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김한규 후보와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굉장히 그 날카롭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보님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위반한 문자가 유통됐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유통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네.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이거는 뭐 공표할 그렇죠. 수 없게 돼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으니 네. 하지 말아 달라는 저희들이 이제 보도 자료를 공표를 한 보도 자료를 냈던 것이고요. 네. 아직 뭐 따로 뭐 실제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에 비해서 그에 반해서 또 김한규 후보 측 민주당 측에서는 부상일 후보님의 5월 17일 언론사 주최 대담에서 제주도가 전라도화 되었다. 그다음에 민주당 직도로 가스라이팅 당했다. 제주도가.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의 갈등 극복 힘써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지역주의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네. 발언의 맥락, 제주도가 전라도화 되었다. 민주당 네. 직도로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라는 네. 이 발언의 맥락을 좀 지역의 다른 제주 이외의 지역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맥락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민주당이 이 정치 언어를 사용할 때 예.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분 전체적인 맥락은 늘 숨겨버리고 예. 그중에 어떤 표현을 갖고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경우는 이 사례 말고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요. 네. 이 사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가스라이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민주당의 제주도당 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제주도민들에게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호도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가 특정 지역의 특정 그 정당의 그 독식 구조로 지난 그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는 오만함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희 도민들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한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 정당이 잘해서 특정 정당이 바로 민주당을 말하는데요. 네.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묻지마 투표에 의해서 묻지마식 투표에 의해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 저한테 질문하셨던 그러한 이제 표현은 예, 제주도가 전라도화 됐다라는 표현 그렇죠. 예, 예. 제주도가 전라도화 되었다는 표현은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러한 얘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렇게 이제 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제가 진짜로 했다면 그 지역주의를 발언함에 있어서 제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특히 김한규 후보 쪽에서 그 얘기 제가 지역주의를 했다라는 허위 공세를 함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죠. 네. 정치적 이익을 누가 얻느냐는 갖고 판단한다면 제가 지역주의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워딩을 이렇게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살펴봤는데 네. 제주가 호남화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쿼테이션이 따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후보님. 예.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찍도록 가스라이팅 당한 제주. 이렇게 네. 해서 쿼테이션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건 맞는 거죠? 예, 제가 아, 그렇죠. 정확하게 예, 여쭤봐야 돼서. 근데 사실 원희룡 지사가 계속 도지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민주당 출신이 아닌 도지사가 또 그 도지사 국민들의 제주도민들의 선택을 받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당선이 될 때는 저희 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예. 우리가 뭐 천하의 원희룡 이런 말을도 합니다. 그래서 네. 천하의 원희룡 지사도 두 번째 도전할 때는 보수 정당의 그 당적을 가지고 할 수 없을 만큼 제주가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런 측면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생략을 하고 도지사 선거는
자기들이 아직까지 못해봤다, 20몇 년 동안 못했다 얘기하는 게 사실 그것도 네. 허위사실이에요. 친민주당 성향의 도지사가 그 사이에 두 번 정도 제가 이제 그 도지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물론 한 번은 이제 새정치 국민회인가요? 그걸로 하셨고, 한 번은 무소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차이를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또는 허위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나 또는 제주도의 전라도화라는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는지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이 좀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예, 우리 유권자들이 예, 선택을 그렇죠.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 막판 변수로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바라보는 김포공항 이전 이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거 엄청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 지역의 정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중앙당에서 좀 비대위원장이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또 한마디를 더합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하겠다. 네. 그거는 결국 이번 도지사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겁박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단순히 민주당의 일개 후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가를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계가 장악했다는 것은 공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의 민주당 당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제주도당이나 제주도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발뺌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주도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 공약이 철회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철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스라이팅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형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중앙정치권과 다른 목소리 내겠다며 일단 선을 긋긴 했어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면 네. 이재명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것까지 나가야 있죠. 네. 단순히 다른 목소리를 내겠는데 아 나는 힘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라고 나중에 변명하는 네. 그러한 행태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자, 책임 정치가 아니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양천구청장 후보 이기재 후보도 그 김포공항 이전을 약속을 했고요. 공약했고요. 국민의힘입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네. 서울시장 후보도 작년에 시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두 차례 했어요. 그러면 부상일 후보께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나 양천구청장 후보 이기재 후보에게 네. 그 공약 철회하라 이렇게 말씀을 아 그럼요 그럼 우선 이기재 후보는 이기재 네. 후보는 그 공약이라 공약집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네. 김포공항의 항공 소음 문제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네. 그 부분도 하나가 들어간 거였고 네. 오세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하시면서 네. 시의회에서 질의를 받으니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네.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하거나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20초 정도 남았는데. 아, 네네. 예, 마지막으로 지지호소 해 주시죠. 네. 저희 유권자가 제주도에 한해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계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는 결코 정치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주시 을 지역구도 그런 측면에서 저 부상일이 선전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제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부상일 후보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